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이 하루하루 활기를 띠며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지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재충전하기 위해 노래와 댄스 실력을 뽐내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가 진행됐습니다. 한화건설 장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는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제3국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해외 장기 체류에 따른 향수병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28개 팀의 참가자와 수천여 명의 관객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선을 거쳐 최종 결정된 30개 팀은 결선 무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으며 큰 환호와 함께 응원한 관객들에게는 한화건설에 대한 소속감과 애사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장한입니다.